안녕하세요. 성령운동의 변호사 바울의 영성입니다. 오늘은 보혈에 대해서 두 번째로 나누기를 원하는데, 보혈에 대해서, 보혈은 주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줍니다. 주님과 연합하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에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만 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성령님과도 연합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길은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연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씀도 있는데, 성령과 보혈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성령으로 인한 효과와 보혈로 인한 효과가 동일한 성경구절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 성경구절도 나누도록 할 텐데, 앤드루 머레이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저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혈과 성령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데, 보혈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이는 보혈을 통해 성령과도 연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보혈을 통해서 그 속죄의 능력을 분리해서 보면 안 되죠. 속죄의 능력을 통해서 죄의 담이 무너질 때, 예수의 피로 죄의 담이 무너지고 예수의 살과 피로 죄의 담이 무너질 때 성령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성령님과 연합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또 다른 구절에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구절도 있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성령과 하나 됨으로,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께 사랑 고백하고 보혈을 묵상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고, 핏부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삶의 예배, 삶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고백과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핏부림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주님의 계명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사랑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